가족들과 주말 나들이, 비 오는 날씨가 고민이죠. 이번 주 전라도 기행에선 실내에서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국립광주과학관으로 안내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로봇들의 춤을 보는 아이들도 들썩들썩 신이 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대의 조사가 한창입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숨겨진 단서를 꼼꼼하게 찾으며 범인을 추리해봅니다. 적외선을 하니까 글자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비추니까 좀 나타나는 게 있고 안 나타나는 게 있어서 신기했어요. 즐겁게 놀고 과학적 지식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D 구조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이나 딸기의 DNA를 추출해보는 수업은 특히 인기가 좋은 편인데요. 이외에도 빛과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210여 가지의 체험 부스들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오감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이 시작되는 7월 말부터는 아이들의 상상 속에 있는 자동차를 실물로 전시하고 미래 도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 기획전도 열립니다. 미래의 산업, 그다음에 미래의 거리는 어떻게 변할까,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실제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전시물로 저희가 가득 구성을 했습니다. 무덥고 습한 요즘, 날씨와 상관없이 가족과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이곳 국립광주과학관으로 발걸음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